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이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은 가상물이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예프에서 지속적으로 전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키예프 인근 부치 지역입니다. 수십 대의 러시아 트럭이 키예프 외곽에서 대기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키예프에 기갑 부대를 배치해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키예프에서 민간 차량을 향해 돌진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이 구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또 키예프 시민들의 차량을 짓밟고 다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키예프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AK-47이나 RPG 대전차화기 등을 활용해 러시아군에 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비슈우르드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예프 근처 10km까지 러시아 공수부대가 접근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수부대가 키예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에는 시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져 역으로 대피하는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친러 반군 세력이 동부 우크라이나 스타로빌스크에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폭격을 가했던지라 많은 민가가 파괴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벨라루스 호미일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니히브 방향으로 진군 중인 기갑부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 기갑부대입니다. 곧 체르니히브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군용 장비와 차량의 대형 수송대가 브레스트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멜리우폴의 우크라이나 보안국 건물이 러시아 스페츠나치에 의해서 공격받았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찰은 이들이 보이자마자 바로 압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빠르게 자료를 수집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